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또 이렇게 힐링하시면서 이쁜 돌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좀 쓸만한 다이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해 줘서 오늘 또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그렇게 감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얘는 이제 소고기 근육처럼 생겼죠. 이런 거는 이제 그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 많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로 찌고 있는 과정인데 얘는 이제 부식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그냥 그대로 부식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투명도 떨어지고 훈육처럼 소고기 근육처럼 생긴 거는 이제 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버릴 거,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공룡 머리를 갖고는 있는데, 공룡 머리를 갖고 이렇게 딱 하면 공룡 머리가 보이죠? 요런 거는 이제 시계 연구용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딱 볼때고 그 눈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룡 머리통이죠. 요거는 그냥 나중에 좀 갈아갖고 이쁘게 따로 가지고 계세요. 요거는요 따로 가지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화석이죠. 이제 도화석이니까 얘는 공룡을 연구하면서 화석으로 연구하는데 다이아 경도가 나온다. 그리고 뼈도 있다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죠. 그거는 따로 이목구비에 뚜렷하니까 깨끗하게 씻어가 반질반질해가지고 그 자세를 강을 애가 이쁘게 해놓으면 저것도 나중에 돈이 될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요것도 공룡 얼굴인데요. 요렇게가 포처럼 이게 눈이고요. 눈이고 공룡 얼굴이 좀 많이 있는데 얘도 지금 공룡 얼굴을 갖고 있어요. 얘도 따로 갖고 계시죠. 요거는 공룡 얼굴을 갖고 있는 거는 이목 반은 날라갔지만 반 요거는 이제 석회암이에요. 요거는 석회암이니까 요거는 이제 원소스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요거는 한 2, 30년가야 되니까 그거 버리시고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 요것도 석회암이에요. 요것도 버리시고요. 돌입니다. 일반 돌이에요. 자, 이거는 일반 돌이에요. 얘도 석회암이고 원소스인데 돌이에요. 자. 이거 잠깐만요. 아, 이게 지금 하나가 좋은 게 들어왔는데. 자, 지금 조금만 더 쪘으면. 야, 이거는 상품성 가치가 있는 건데. 다이아로 들어갔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 이건 진짜 어중간해. 다이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석회암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 이제 간의 종류 같기도 한데, 이제 이게 경도는 나와요. 근데 투명도가 떨어져서, 얘는 원소스인데, 진짜 딱한 1년만 더 찌면은 다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그냥 따로 관리하십시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아주 질이 좋은 다야거든요. 지금 다야가 될수 있는 거 요렇게 해가 질이 좋은 다야가 될 거. 요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요거. 요 옆에는 요건 다야로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되기 직전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에서 요리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까지 들어오면 다야인데 요런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뻐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 돌 상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쉽지만 버리지는 마시고 얘는 아까 이제 한쪽에 어디 뭔가 자기만이 아는 그 산삼박 일구듯이 그렇게 예, 이게 이제 땅에 묻어놔야 땅에 되는 묻었듯이야. 그건 딱 그런데 아무 데나 묻으면 안 되고요. 저 모래사장에 묻으면 석회암 반드시 석회암 주변에 있는 곳에 묻어서 그큰돌 주변에 덮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에 돌을 반드시 석회암 돌들은 몇 개를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파장에서 보호가 될 거예요. 균일하게. 바다에 가야 되겠네. 예, 바다 쪽에. 너무 바다 쪽에 던지지는 마시고. 얘는 지금 찌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약간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왔지만, 얘도 상품성 가치가 좀 러프 다이아예요. 러프. 이걸 러프 다이아라고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은 하강음이라고 또 그래 뭐래. 요건 공룡의 갑옷이 그대로 자세히 보면 현미경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저것도 같이 같이 묻으세요. 이것도. 자, 아,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이건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다이아로 되려고 하다 요 뼈잖아요. 넘어간 거죠. 이건 이제 부식이 돼요. 다이아가 안 되고, 일찍 나왔다가 부식이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그냥 황토, 그게 이제 붉은 돌이에요. 그거는 이제 버리시고, 돌이에요. 요것도 일반적, 요거는 이제 그냥 돌, 석회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다이아로 들어왔는데, 뼈하고 공룡 머리통도 같이 있고, 밀도도 있고 있는데, 약간 금도, 황금도 있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금돌이라고도 하고 금광석이라고 하여 공룡 머리통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조금 머리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가 요게 이제 머리통 요렇게가 입이고 요렇게 딱 보고 째려보고 요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아쉬운 거는 투명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상품성 가치는 없어요. 요거는 어중간해요. 그냥 여기도 버리시는 게 낫겠어요. 예, 이거 아쉬운 거예요. 자, 이게 다이아로 되기 직전에 너무 산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이게 크랙이 많이 가버리고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샀습니다. 한마디로 사갔어요. 얘도 사갔어요. 이거는 이제 풍화에 의한 사가 버렸어요. 얘도 지금 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사갔어요. 얘도 좀 사갔어요. 다이아로 이제 딱 넘어왔다가 사가버린 거죠. 얘는 이제 그냥 돌인데 그 콧을 그대로 밟아가요. 자, 요거 조금 보면, 자, 요건 좀 달라요. 이거 지금 석영이냐, 다이아냐, 옐로 다이아냐, 요건데 지금 투명도 상당히 좋거든요. 투명도가 좋은데 이제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제가 아까 봐도 여기가 조금 상품성이 가치가 있어 보였는데, 오. 색깔은 너무 이쁜 옐로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이뻐요. 그런데 안에 지금 보면 요렇게 금이 많이 갔어요. 하지만 지금 투명도도 좋고 질도 좋아서 큰 크기는 아니고 잔잔하기로 한 뭐 3캐럿, 5캐럿 다이아는 지금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요거 한 5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잔잔한 거, 옐로, 투명도 질이 좋은 걸로 얘는 다이아로 커팅을 해놓으면 좀 질이 좋은 옐로가 나올 거예요. 투명도가 좋고. 그런데 지금 다이아냐 아니냐. 지금 뭐 이빨 때문에 석연 같아 보여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석연 같아 보여요. 지금. 석연 같아 보여서. 일단 경도를 봤을 때. 예. 석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아쉽게 지금. 아, 이게 다이아가 아니고 석연이네요. 안 올라가네요. 여기서 그냥 멈추네요. 딱 전형적인 석영이네요. 둘 다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높으니까 요거는 좀 예, 이거는 조금 불확실해요. 아까 그게 정확해요. 예, 맞네요. 자, 이제 사파이어 갈아보면 반드시 얘 나갈 거예요. 오, 잠깐만. 오호. 이야, 이것도 조금 연구 대상이네. 경도를 보면은 약간 SIC가 올라왔는데, 다이아 경도가 나오거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오, 이것도 뉴 데이터네. 이거 좀 헷갈리게 만드네. 요런 게 하나씩 있다고요, 포항에. 이건 다이아 경도가 올라오는데. 다이아 같은데, 요거 조금 연구해 볼게요. 요거는 질이 많이, 다이아, 요거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캐럿은 얼마 나오는가 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생긴 모양은 석영인데, 생긴 모양 이빨처럼 이렇게 생긴 게 석영인데, 다이아 경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탄생해서 122캐럿이네요. 120캐럿 뭐 그리 나쁘진 않은데 일체형이 아니라 크랙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요거로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생긴 건 석영인데 또 다이아가 조금 있네요. 다이아가 좀 있는 석영이네. 이것도 참 애매하게. 야, 다이아도 있으면서도 석영 부분적으로 요거 요런 게 좀 아, 이게 진짜 애매하다야. 요거 다이아로 말할 때 석영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애매하고 다이아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조금씩 반반 나눠져 있거든. 이거는 석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 벨론이 경도가 높은데 한 번 더 해보자. 자, 테스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거기 에어컨 앞이라서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서경 맞아요. 다이아로그 말하기는 경도가 높은 서경이에요. 아주 드문데. 요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연구해 볼게요. 이건 외모나 전체적으로 서경이 맞는데 지금 촉감으로서는 또 서경이 아니거든요. 딱 다이아 경도가 나와요. 외부. 지난번에 하영이 이번에 만드는 그것도 여기서는 아닌데 현미경으로 다이아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얘도 요것도 아닌데 얘는 좀 아까 그런 케이스예요. 요거 조금 요거는 아직 결론 안 내릴게요. 만일에 이제 요게 서경이라면 너무 아깝고요. 다이아라면은 상당히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작아도 상당히 이쁜 다이아가 나오네요. 색깔이 이쁘거든. 요런 다이아는 귀한 다이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하나 따로, 완전 따로 나오세요. 요거, 그거는 뭐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머리 모양인데, 이게 지금 공룡 머리통, 지금 다 공룡을 찾으셨네요. 공룡 머리통이. 요거, 요거는 뭐 부리기가 아깝는데, 이건 따로, 아까 공룡 머리, 그 따로 가지고, 공룡, 얘거는 이제 버리시고, 얘도 버리시고, 얘도, 자, 요것도, 자, 요것도, 네, 서경이에요. 요거는 버리시고. 자, 잠깐만. 요거 지금 핑크 다이아 같기도 한데. 핑크 다이아 같아요. 그렇죠. 요거 핑크 다이아예요. 다이아인데 이제 핑크 다이아는 맞는데. 핑크 다이아 맞아요. 핑크 다이아 맞거든요. 자, 핑크 다이아 맞는데 색깔이 조금 이쪽 부분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조금 하얀 거하고 섞이면서 그 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 중간급 정도 될 것 같아요. 하품도 아니고 하품에서 중간 사이 공룡 머리통을 하고 있는 핑크 다이아. 요거는 조금 따로 넣을 핑크 다이아. 이제 그냥 그거 옆에 놔두지 말고 이제 요거를 따로 넣을 수 있어요. 선물 주려고 할 때 선물용. 네, 누군가한테 좀 줄는 때 최상품 없을 때 요런 거 깨끗하게 씻어가 조금 이렇게 광택만 내가 줘도 아 좋아할 거예요. 그런 용도. 네, 요거는 좀 아쉽지만 지나가야 되겠어요. 네. 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요런 거는 이제 소고기 근육처럼 생긴 건데 다 버리셔야 돼요. 어, 요거는 이제 옥이네요. 요거는 옥. 옥인데 요거는 뭐 다이아가 아니니까 큰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시고. 네, 요것도 버리시고. 이런 거는 이제 스키암입니다. 자, 스키암.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건 또 요거는 이제 돌이에요. 요런 게 많아요. 현장에 가 보면 돌이니까 줄지 마시고. 요게 조금 보자. 희귀하게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신기한 녀석이 하나. 옥도 아닌 것이 색깔이 요렇게 좀 특이하네. 빨간 색깔 이게. 다이아 경도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불 좀 흥미로우니까 한번 흥미로운 데이터니까 아 다이아는 아니고 네 옥이네요. 만호 종류 정도 포항산 오팔 정도라고 생각해도 관이 아니겠네요. 예. 요거는 이제 핑크 다이아인데 요 핑크 다이아일 거예요. 자 핑크 다이아인데 질이 좋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핑크 다이아예요. 요거는 네 요 핑크 다이아입니다. 이 핑크 다이아 쪽으로 하나 넣어 놓으세요. 요거 커팅해 놓으면 그래도 조금 쓸만하게 광만 잘 내면은 되니까 요거 아까 핑크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 쪽은 넣으면 되세요. 요건 옥이에요. 얘는 옥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가 아니고 옥. 요거는 옥입니다. 요런 게 잘 보세요. 이게 투명도도 있고 색깔이 있는 요런 게 옥이에요. 옥. 요것도 얘는 이제 얘도 옥이에요. 바래진 옥. 제가 이제 바래지면 사내가 되면 요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핑크 다이아 루프인데 이런 거는 상품성 없으니까 버리시면 되고 요것도 버리십시오. 이런 거 그 자리. 네, 요것도 아니고요. 네, 요것도.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루프 다이아예요. 요런 거는 조금 상품성 가치가 없어요. 공룡머리도 하고 있긴 하나, 버리시죠. 색깔이 너무 안 나와요. 얘도 그냥 일반 돌. 요것도 돌. 블랙도 아니네요. 블랙 아니고. 네, 요것도 아닙니다. 자, 요것도 아니고. 네, 요것도 아니에요. 자, 요쪽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요거 핑크. 요것도 아니에요. 자. 요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핑크가 좀 올라왔는데 요 부분 조금 올라왔어요. 색깔이 조금 올라왔는데 자 핑크가 색깔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면 얘가 핑크 다이아는 들어올 거예요. 약간 올라왔어요. 약간 올라왔는데 약간 올라왔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는 버리셔야 되겠어요. 조금 더 맑아야 돼요. 이건 맑지가 않거든요. 조금 맑은 톤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다 이제 탁해요. 탁한 거니까 이제 저기 자, 요거는 잠깐만요. 이건 석회암, 석회인데 이제 요게 공룡의 원소였어요. 얘가 이제 맑아져서 찌면은 이제 질이 좋은 다이아가 됩니다. 여기 원소스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뒤, 10년 뒤에요. 이런 건 이제 잠깐만 이게 보자. 잠깐 여기가 잠깐만요. 이게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나왔네. 이거 요것도 공룡의 갑옷이 딱 있는 그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뉴 데이터인데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얘도 그냥 우리 넘기시죠. 예,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버리시고요. 자, 네, 이것도 버리시고, 자, 이게, 예, 요거는 핑크 다이아 같아요. 얘는 핑크 다이아 같아요. 예, 요 핑크 다이아예요. 요 핑크 다이아인데, 약간 은은한 우유 빛깔이 나는 다이아. 요거는 조금,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한 10캐럿 이상은 나올 거예요. 요거 잘 커팅하면 이제 10캐럿 이상. 요거 핑크 다이아 넣으세요. 핑크 다이아입니다. 예, 그건 상품성 있는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옥이고, 요 옥이에요. 예. 예. 이거는 못 씁니다. 예.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버리시고. 네, 버리시고. 자, 여기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쭉쭉 나 네, 돌이에요. 네. 좀 아쉽지만 네, 자, 이게 이것도 아닙니다. 네. 자, 이건 돌이에요. 네, 지금부터 보니까 다 돌 같아요. 네, 지금 잠 볼게요. 거의 돌 같네요. 네, 여기 있는 거는 다 버리시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그냥 의미 없는 돌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것도 핑크긴 한데 요건 조금 요거는 좀 핑크 쪽 연한 핑크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연한 다이아는 맞는데 이거는 뭐 썰모가 약간 한 5캐럿 이것도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중하품 정도 돼요. 다이아로 되지면 요거는 다 돌이에요. 네. 사용할 수 요거 또 아니고 요거 안 되겠어요. 요거는 네, 버릴 겁니다. 요거는 핑크 다이아니까 이것도 버리는 게 낫겠어요. 가감하면 좀 질이 좋은 걸로 해가 됐어요. 아까 그 노란 거 한번 다시 한번 주보실래요? 노란 거. 아, 지금 더 있나요? 아, 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요 한번 1탄으로 끝나고 또 2탄으로 가겠습니다. 네,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실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노란 거 한번만 다시 한번 주보시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더 보고. 아, 얘가 지금 외모는 석영인데 이팔처럼 생겼는데 경도가 외부에 요 부분은 다이아란 말이에요. 요 부분은 다이아인데 희한하게 또 그게 안 나와.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네.